이번에 최고위원회 일을 국민의례로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순국선열 호국영령 태극기 애국열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나오셨네요. 고맙습니다. 2월 1일 벌써 2021년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2월 1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 감금 옥중투쟁 1404일째 되는 날입니다. 특히 내일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70세 되시는 생신날입니다. 우리 공화당에서는 1404일째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 누구도 만나지 않으시면서 옥중투쟁하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박근혜 대통령의 70세 생신을 축하하는 플랜카드가 전국에 붙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에서 70세 되는 나이에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분이 저렇게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진실인가 정인가 라는 큰 고민을 합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와 자유파 국민들 중에서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이 되어야 되는가 라는 기본적인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도라고 추정하는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종북 좌파들, 친중 좌파들, 사회주의자들한테 부역을 했습니다. 그 부역자들은 중도를 주장하지만은 정말 습은 기득권이었습니다. 보수를 주장하지만은 보수다운 보수가 아닌 비겁한 용기 없는 보수들이었습니다. 지금의 문재인 정권의 무능, 무책임, 무법, 이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만든 장본인들이 386 운동권 세력입니까? 그들 세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역해버린 소위 보수를 주장하는 자들, 용기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불법 탄핵을 굴종해버린 그러한 자들, 같은 당에 당을 다섯 번씩이나 구한 대통령을 등 뒤에서 기술을 꽂은 김무성, 유성민과 같은 그러한 부역자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는 국민의 열망이 강해질수록 그들은 두려운 겁니다. 그들이 했는 행위가 얼마나 이 대한민국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는가. 전 세계의 위대한 한강의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이 이제는 정말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걱정할 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행위는 75년 대한민국 현대사에 가장 추악한 정권이 됐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중도를 자처하며 5.18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쇼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반역사적 행위도 거침없이 했습니다. 안철수 씨는 대한민국의 간첩이 어딨냐고 떠들었던 사람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사회주의로 가고 친중 세력으로 가면서 한반도의 국제 질서를 바꾸겠다고 4년 이상 이렇게 겸허하게 종북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이념의 시대가 끝났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김종인 씨와 안철수 씨께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념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까? 대한민국에는 간첩이 없습니까? 그들이 내뱉은 현 시국에 대한, 현 대한민국에 대한 안일한 탈이념화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데 정말 큰 부역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우리는 공산당이 싫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가 싫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기적과 같은 성장과 자유민주주의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좋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와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와 자유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불법 거짓을 밝히고 우리 공화당이 집권하는 정말 살아있는 보수, 용기 있는 보수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북한 원정 건설, 대한민국의 멀쩡한 월성 1호기 폐쇄 사건과 맞물려서 북한 원전 건설이라는 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힘들게 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은 김정은과 1차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 USB를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그 다음날 4월 28일 집회에서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남북정상회담에 북핵에 대한, 북핵 폐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는 회담.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의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에 대한 사과가 없는 회담. 북한 주민의 억압받는 북한 인권 문제를 말하지 않는 회담. 이 3모 회담을 우리는 질책했습니다. 그래서 6.15, 7.4, 2018년 4월 27일 이 정상회담에 약속했던 부분을 다 지키려면 200조의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문재인 씨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시 당대표였던 추미애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저를 검찰에 고발했어요. 지금 우리 공화당이 옳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USB 안에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제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원전을 폐기하고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USB에 김정은한테 약속을 했는지 이제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원전 폐기와 관련된 불법행위 또 USB에 북한 원전 건설이 있는지 더불어민주당에서 혹은 청와대에서 아니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특검 조사를 통해서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원전을 폐기하고 북한의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은 이것은 반역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행위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탄핵과 형사처벌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서울시장 선거에 매몰되어 있는 소위 야권 후보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시장 이러쿵 저러쿵 하는 사태보다도 더 위중한 대한민국의 사건이 터진 겁니다. 정말 저걸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를 한 것인지 반역행위를 한 것인지 이제는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의 국정감사와 이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와 특검 실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은 전면적으로 이 문제의 진실을 밝히는 투쟁을 하겠습니다. 보수 우파의 탄력과 썩은 기득권 세력들, 용기 없는 지식인들, 또 기득권을 가졌다 하는 보수 언론들, 자기 회사 사주만을 위해서 사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사주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던 그러한 세력들, 이제는 반성해야 된다. 아직도 문재인 정권 4년 가까이 되는 이 차원에 아직도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정인지를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대한민국에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이제는 자기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탄핵 주도 세력들, 탄핵을 옳다고 얘기했던 기득권 언론들,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던 정치인들, 탄핵이 부당함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비겁한 지식인들, 그들이 먼저 탄핵은 불법이었고 거짓이었고 그들의 비겁함에 대해서 국민들께 탄핵 무효라는 말을 하는 것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리는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들이 뭉쳐야지 여러분들이 그 반성과 사과와 숙고 대제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무릎 꿇을 때 이제 좌파 독재 정권을 몰아낼 수 있는
계기에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4년 가까이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정신 차리고 국민들께 진실의 앞에, 진실의 벽 앞에, 아직 독중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 앞에 고통받고 신음받고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짐을 분노하는 국민들 앞에 여러분의 사과가 우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에 북한의 원전을 지어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그보다 더 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밝혀져야 될 내용이지만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김정은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바로 이적행위입니다.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밝혀져야 하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만으로도 사실은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재료 공격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 병사 수술을 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적행위는 외환의 재료다. 따라서 이것은 당연히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병사 소추의 대상이 됩니다. 수사와 기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USB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만약 거기에 이적행위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검찰, 특검은 즉각 이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고 기소를 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먼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밝혀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바로 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판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들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니까 이제는 사법부까지 장악하면 자기들은 완벽하게 이제 보호막을 쳤다고 생각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기 말에 들어서면서 저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대안 끝으로 내몰 수 있는 정보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판사 탄핵을 통해서 사업부의 입을 막으려 해도 새롭게 터져나온 정보들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 당에서는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순응의 원자사를 버리고 야당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원전을 북한에 지어준다는 이야기 뭐
하나만 가지고 논쟁을 끊을 수 있니? 이미 그동안의 문재인 정권의 이적성에 짙은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뭐 정확한 USB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추측상 대한민국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깨워온 정권이기 때문에 상당한 점이 담겨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정권이 지난 4년 동안 해왔던 대한민국 안보를 허무는 행위 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한 전시작 전 통제권 환수를 통한 한미연합사 해체의도부터 해서 또 최근에는 미국이 동맹국가들과 4월이 걸린 안보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인 쿼드에 대한민국이 좀 참여해 달라는 그런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상한 이야기로 비껴가고 있는 연 정권 이런 것들을 큰 맥락에서 같이 보면은 그 내용이 뭐든지 간에 추측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영국이 참여한다고 그래요. 영국이 쿼드에. 왜? 영국의 국가이익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고 아시아, 인도 태평양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하물며 100번, 1000번 참여를 해야지 맞는 국가인데 그 USB 내용을 떠나서 이미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이 정부의 정책들은 그 이적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책들이 너무나 많다. 거기에다가 지난번 미북 정상회담을 가짜 비핵화 사기시로 풍자하면서 판문점 선언까지 실체가 없는 비핵화 사기쇼를 벌이고 또 중국 공산당이 동북 공정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그리고 김치 공정으로 우리 문화를 파괴하고 최근에는 서해상 백령도 40km 지점까지 수시로 우리의 영해를 이어가는 서해 공정을 해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이 정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을 지키고 경제 이익을 지키는 그런 정권인가. 상불하기도 당장 폐기해야 되는데 엄청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냥 이번에 단순한 USB 원전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4년 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많은 사안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볼 때 이 정권의 이미 속성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뭐 국회에서 200석 가까이 받고 있고 뭐 권력의 농단으로 이걸 덮으려고 해도 드러날 텐데 문제는 이제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걸 좀 잘 규명해서 선거에서도 국민들이 각성해서 이 주사파 정권을 끌어낼 수 있는 전선을 형성하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야당은 뭐 야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중대 역할하고 이렇게 또 이번에 말로만 하고 말몇마디하고 둘러앉은 이런 가짜 야당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걱정이다. 이 정도 되면 의원직 총사퇴하고 여기서 승기를 잡지 못하면 선거 전에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저는 정치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정말로 이거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고 여기에 모든 걸 걸고 투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뭐 이 정권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뭐 경제정책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외교안보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중국 공산당의 친중 노선하고 종북 노선, 그 다음에 주사파, 이 삼각연대 체제가 작동이 안 되면은 뭐 추측입니다만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상식과 형식적인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범죄를 벗어나는 이런 일탈행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의심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보수 유튜버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걸 지금 저도 많이 궁금한 했는데 이게 다른 건 모르지만 국가 안보를 해치는 간첩 행위는 이건 뭐 가장 무거운 죄를 다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면 일본의 옛날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그 오사카성을 협력하고 그 적장이 이쪽에 그 거지 평화노선에 놀아나서 도요토미 히데요리인가 이 사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난다는 한소리가 적장을 믿는 놈은 삼족을 멸해야 된다고 하는 역사의 명언이 지금도 살아 숨쉬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런 역사의 교훈을 잊고 있지 않은지, 미국의 로젠버그 간첩 사건, 소련의 공산당한테 미국의 원자력기술을 빼주고 두 부부가 전기의자에서 사형당한 사건 등등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좀 뭐 이 정권이 거짓 저 안보 정권이기 때문에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어도 이렇게 이적행위 요소가 짙은 간첩행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우려와 걱정에도 국회에서 응당히 해야 될 간첩제를 좀 강화하는, 북한의 핵정책을 돕고 핵폭탄을 만들었는데 방조위원 세력에 간첩제를 씌워서 이런 법을 만들어야 돼, 정상화냐, 핵간첩제. 이게 한 보수 유튜버가 이걸 주장하는 걸 보고 저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해왔는데, 네? 북한의 핵물질, 핵정보, 핵기술을 제공하고 핵무장을 도운 사람도 이걸 어떻게 이걸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정치 세력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과 핵보유 유리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사람들, 네? 자금을 제공한 사람들, 네? 핵개발에 전용돼서 알면서도 현금 주자고 북한에 돕자고 계속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이런 걸 주장하고 핵무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한 사람을 핍박하고 소외시키는 그런 세력들, 이런 거를 만에 하나 역사에서 사법적으로 규명해서 특검이나 국정조사에서 제가 나오는 건 뭐 사형밖에 없는 거, 공소시효도 없는 것들 아니에요? 쓸데없는 헌법에 반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 만들지 말고 핵간첩들을 처벌하는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가 정상적으로 할 일이지.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런 거 하나 좀 제대로 법 만들어서 외교안보 장성 출신들이 이런 거 하나 얘기하는 사람도 못 봤고, 북한 주사파 정권의 핵개발을 비호한 세력들은 언젠가 역사가 비판하겠습니다만은 북한 정권의 비호인이 돼가지고 4억 5천만 달러 북한에 갖다 주고 북한 핵개발 용이 높다 그러고,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까지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여 년만 뭐 문재인 정권 아직 규명은 안 됐습니다. 대북 표제기로 약 100억 달러가 현금이 지원된 걸로 알고, 금품 이거 다 북한 핵에 도움이 되는 건데, 원전도 이거 연장선 선에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만든 남북 군사 기본 군사 합의도 이 연장선 선에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지소미아 파기도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 파기도 이 연장선 선에 이해해야 되고, 지금 산자부가 청와대 똥개가 돼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이러한 USB 또 원전 지어주는 거 비밀문건, 무슨 암호까지 있어가지고 핀란드 용어를 해가지고 이상한 이해를 못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마지막 양심이 살아있고 그래도 그 많은 안보 전문가들, 군장성 출신들이 국회에서 일말에 걱정이라도 있고, 또 국방부가 무슨 저 적장이나 돕는데 뒤에서 잘못된 주사파 관련해 똥개 노릇이나 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지 않는 일반의 양심이라도 있다면은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는 국민들도 이들을 규탄하고 제대로 된 실상을 파악하는데 온 힘을 우리가 집중하는 이런 운동을 좀 벌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이걸 깜짝 놀랐는데 2년 넘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한미훈련이 지금 다 멈춰 있어요. 연합사가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만으로는 동맹의 의미가 없다고. 여기 제가 지난주에도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키리졸 훈련부터 해서 독수리 훈련, 쌍용 훈련, 맥스턴더 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위질리언트 에미스 훈련 다 폐지되고 축소되고 뭐 컴퓨터 상으로 그러면서 전작권 달라고 그러고, 미국에서 못 주겠다는 거 아니야. 뭐 한국민들 생명을 떠나가지고 주한미군 가족들 생명도 못, 상당을 못하는데 그래도 달라고 지금 땡깡 놓고, 지금 저 새로 임명된 서욱 국방장관은 계속 달라고 그러고 안 되겠다고 미국에서 통보 받는 거지. 아니 대한민국이 멀쩡한 안보 체제에 가장 훌륭한 우리 안보 이익을 지켜주고 해부산 역할을 하는 연합사 체제를 파괴하려고 한 정권이, 이 사람들이 이게 뭐 국방장관이고 외교안보 수석이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 그 최고 정책 집행자라고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순한 거 아닙니까? 내가 봐도 바보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걸 보면서, 이번에 원전 사건은 이게 터지다 이제 결국 말미에 나온 건데,
하여튼 우리 당은 뭐 투쟁을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제도권 내 야당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뭐 가짜 보수입니다만, 아무 문제는 뭐 보수고 뭐 중도고 없잖아. 중도고 뭐 뭔지는 모릅니다만, 그렇게 좀 투쟁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원 동지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옥중 투쟁하신 지 1404일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주부터 북한의 원자력 관련된 문제 때문에 나라가 온통 시끄럽습니다. 북한 원자력 줄 수 있죠? 네, 줄 수 있는데 북핵 폐기가 우선입니다. 핵을 폐기해야 줄 수 있는 겁니다. 머리 위에 핵을 얹고 살 수 없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님의 말씀이 국민들을 위한 말씀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며칠 전 SBS에서 이번 감사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를 들어가니까 산자부 공무원들이 문서를 대량 삭제한 사건이 있었죠. 그거에 대한 어떤 문서를 삭제했나에 대한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총 530개를 공개를 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월성 1호기와 그 무슨 뭡니까? 신고리 등등 이제 여러 가지 한 다섯 개 정도 되는 원전을 중단 또는 공사 중단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의 원전을 지어준 겁니다. 이제 부가적으로 사찰의 냄새가 나는 문서들이 대량 삭제가 된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1번부터 한 20번 정도까지는 월성 1호기 소송이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준비했던 것이 하나가 있고, 90번을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거였는데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영향자 분석. 온라인에서 누가 원전을 반대하고 그 원전 폐지에 관련돼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것이죠. 그 뒤에 또 보면 352번부터 359번까지는 원전 수출 국민행동 동향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또는 뭐 어떤 식으로 집회를 했는지 집회 신고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내용들을 스크린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 그리고 대깨문들이 항상 얘기했었던 세월호 때 과연 국가가 국민들을 감시해도 되느냐,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당연히 국가의 그 피해자분들, 그 유가족들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위로를 해드리고 어떤 식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였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찍어내리기 위해서 사찰을 한 증거입니다. 원전 수출 국민 통합 이런 말을 한 것은 굉장히 시민단체들이 이름을 질 때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만든 겁니다. 원전 수출을 지지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국내에도 원전을 계속 유지하라는 뜻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굉장히 유화적인 좀 부드러운 단체에 대해서도 사찰을 했습니다. 또 514번부터 530번이 이제 마지막까지가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북한 핵 관련된 문제입니다. 북한의 전력을 지금 문재인 정권은 크게 보면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태양광 발전, 그리고 또 하나는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인데 중수로는 아예 불가능하니까 과거에 핵 포기를 기반으로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라는 약속을 받아내고 했었던 심포지구에 있던 원전을 모델을 삼아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대신에 이번 거에는 핵폭이라는 조항이 없죠. 아마도 USB에 그 내용이 담겨있지 않나라는 게 세간의 의심입니다. 이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정상회담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나고 난 이후로 김정은이 가끔씩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다가 또 북미 정상회담, 미국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원자력 발전 얘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많이 냈습니다. 세간의 의심은 문재인 씨가 원자력 약속을 했다. 그런데 미국은 신나가지고 김정은이 싱가포르를 갔더니 미국이 단박에 퇴짜를 놓더라. 그래서 성질이 많이 났다.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당하면 USB 내용을 공개를 하면 됩니다. 아마도 전력 공개의 USB에 원자력 문제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태양광 문제, 태양광 발전 문제와 원자력 문제는 따로 떨어져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태양광은 각 집집마다 다는 것이고, 북한 전력 사정상 원자력은 대규모 공업지구에 달 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제 야권에서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철이어서 그렇지 않나라는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씨는 아무리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식의 정치 공세는 이해할 수가 없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라. 예전에 한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말이 있었죠. 산자부 공무원이 세상에 감사를 받는데, 검찰 조사를 받는데 파일을 왜 지웠냐 그랬더니 신내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때 검찰을 놀리는 소리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이 누군지 공무원이 밝혀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북한에는 김정은이 신입니다. 중국에는 시진핑이 신입니다. 러시아에는 푸틴이 신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대깨문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리 문재인이 독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도 반드시 독재 체제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신이 추락하는 날이 머지 않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의당은 이번 원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왜 안 하고 있는지 참 정치 참 지저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2021년 1월 25일 월요일부터 31일 일요일까지 우리공화당 서명대 운영 결과입니다. 서울입니다. 강서구 병에서는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구로구팀이 이틀 동안 대림시장 신도림역 1번 출구에서, 강동구 갑팀이 천호 이마트 앞, 서대문구팀이 이틀 동안 불광역 7번 출구, 연신내역 5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초구 을팀이 남부터미널역 5번 출구, 송파 을팀이 이틀 동안 가락시장역 7번, 8번 출구, 롯데마트 앞, 석천호수 서호 사거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양천구팀이 신정대거리역 3번 출구에서, 은평구 을팀이 구산역, 중랑구 을팀이 우림시장 입구, 나라봉팀이 영등포갑을 지원하기 위해 나서서 이틀 동안 마포역 2번 출구, 문내역 7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목면팀이 이수역 3번 출구에서, 성동구 풍물단연합팀이 왕십리역 5번 출구, 진치모팀이 영등포역 광장, 초지일반팀과 수호팀 연합이 당산역 6번, 7번 출구,
그리고 드디어 청량리역에서 자문단팀, 깃발팀, 서명팀 연합이 서명을 받았습니다. 부산입니다. 금정 연제구팀이 연산 로타리 14번, 16번 출구에서 기장군팀이 기장교회 앞, 북구 사상구 강서구팀이 사상구 신모라동 제일야구가 엄궁동 맥도날드 앞, 북구 구포시장 입구, 덕천동 1200타이소 앞, 금곡동 하나로마트 앞에서 5일 동안 서명을 하셨습니다. 사하구팀은 5일 동안 남포동 롯데리아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구동부팀이 이틀 동안 부산시당 당사 앞에서, 진구팀이 5일 동안 부전역 부전농협 앞, 서면로터리 국민은행 앞, 동네역 1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운대팀이 해운대 NC백화점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구입니다. 수성구팀이 신매광장에서, 달서구 갑팀이 서구정류장, 달서병팀이 두류공원 문화예술회관 앞, 동구을팀이 새마을오거리, 북구갑팀이 침산사거리, 북구을팀이 칠성시장, 서문시장 국민은행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중구남구팀이 서문시장 국민은행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달성군팀이 나흘 동안 화원시장, 경북 고령읍 대가야시장, 형풍읍 백년도깨비시장, 다사읍 문양역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인천입니다. 부평구 갑팀이 부평시장역, 중구 강화군 옹진군이 인천역에서, 서구 갑, 서구 을연합이 가좌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는 광주 광역시팀이 전라도 무등산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전입니다. 대전시당팀과 유성구 갑팀이 연합으로 대전역 서광장에서, 유성구 갑팀이 이틀 동안 유성구 수통골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울산입니다. 남구팀이 남구 신정시장 기업은행 앞, 북구팀이 송정동 박상진 생가 호수공원 금산로 입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기지역입니다. 개인가입분 한 분이 계십니다. 경기 광주팀이 경광주시장에서, 경기 북부팀이 의정구역에서, 광명시팀이 철산역 2번 출구 2001 아울렛, 구리시팀이 돌다리 사거리, 남양주시팀이 호평역 앞 사거리, 부천시팀이 부천역 남부광장, 서안양 1팀이 안양 박달시장 아울렛 사거리에서 이틀 동안 서명을 받았습니다. 수원시팀도 이틀 동안 지동시장에서, 시흥시팀은 산미시장 입구, 이도연팀이 이틀 동안 오산시장, 수원 정자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갑팀이 선구역, 중앙역, 상록수역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안양 과천팀과 초질관팀, 수호팀 연합이 과천 대공원역 2번 출구에서, 의왕시 과천시팀이 정부 이청사역 11번 출구에서, 평택시 을팀이 통곡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강원입니다. 원주시 갑, 원주시 을연합이 중앙시장 입구에서, 강릉시팀이 중앙시장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충북입니다. 충북 도당팀이 진천 전통재래시장에서, 충남팀이 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충남입니다. 충남 도당팀이 대산 읍사무소에서, 서산시 태양군 서청대 기도회 팀 연합이 해미 읍성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북입니다. 영주시 영화군, 영양군, 동화군, 울진군 팀이 이틀 동안 울진 후포시장, 영주시장 철길 옆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구미시 갑팀이 중앙시장 우체국 앞, 포항 북구팀이 보경사 매표소에서, 정산시팀이 옥산동 대구은행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남입니다. 김해시 갑팀이 진영읍 농협 앞에서, 마산 합포구팀이 이틀 동안 마산 어시장 크로코다일역, 마산 서영구팀이 이틀 동안 석전동 경남은행 본점 맞은편 예일병원 앞, 합성동 경남은행 본점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진주을팀이
자유시장 농협기 복개천에서 통영시 고성군팀이 통영문화마당, 경남부당팀이 하만읍 오일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제주입니다. 제주조당팀이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근처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민원실을 통해 이틀 동안 책임당원과 일반당원분이 가입을 하셨습니다. 서명인수 11,574명, 일반당원 2,461명, 책임당원 544명, 총 서명인수 11,574, 당원 3,005분이 새로운 우리 가족으로 오게 되셨습니다. 점점 서명대에 열리는 횟수와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정말로 감사드리고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 우리 공화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네,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서명대 활동하시느라고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진실은 밝혀집니다. 거짓과 진실. 저희가 추구하는 게 진실과 정의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가짜 정권은 4년 동안 거짓에 쌓여 있습니다. 제일 먼저 4년 전 그 세월호 사건 때 유병원도 자살을 했습니다. 거기에 학교에 이천항에서 출항하는 그 다른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도 자살을 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박원순 씨도 자살을 했습니다. 모든 사건에 이들은 핵심에 있는 인물은 모두 다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국민들은 의심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요번 원자력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느 누가 그 핵심에 있는 분이 자살을 할까 걱정이 됩니다. 사법부에서는 이분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또 그 한 분의 희생으로 인해가지고 이걸 덮는다면 대한민국의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게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주말마다 나가서 외쳤던 게 정말 진실과 정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도 그 진실과 정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진실은 밝혀진다.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말마다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마저도 또 못하게 하려고 아직도 가족들을 또 못 만나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 가족이 4인밖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명절은 정말 가족들이 한 군데 모여서 연중 행사로 치르던 이런 행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에서 지금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또 묻고 싶습니다. 북한에도 지금 4명밖에 안 모입니까? 북한에서 4명밖에 안 모인다면 우리도 4명밖에 안 모여도 됩니다. 먼저 진실을 알고 네? 모든 것을 통제를 하고 국민들을 구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해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너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짜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우리 세대의 50대 이상의 세대, 60대 이상의 80, 90 먹은 이 세대들은 그래도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 40대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직까지도 그 방송에 나오는 TV가 진실인 모양이냐, 진실인 것 같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무슨 사건만 터지면 어떤 국리를 하고 어떤 사건에
정말 중추에 서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거짓 선동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올해는 어떻게 지냈느니, 누구네는 어떻게 됐느니, 주변의 가족들을 이야기하고 친지들을 이야기하고 마을 사람들의 건강과 안위를 우리가 물어보고 그 집안 가족들에 대해서 서로가 공감하고 교류하는 이 행사를 4명밖에 못 모이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말살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하루속히 빨리 풀어주기 바랍니다. 이것을 또 못하게 부정까지 또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 이걸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정말 원전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 핵심에 있는 그 사람이 자살하지 않게 사법부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그 신상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진실과 정의를 위해 가지고 투쟁해 왔듯이 앞으로도 끝까지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같이 투쟁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지난 2018년에 문재인 씨가 직접 김정은에게 원전 지원 관련 문건이 담긴 USB를 제공했다는 의혹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난리가 많이 났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직접 뭐라고 청와대와 여권 견인고 심지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까지 이것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국민의힘 저 보수정당의 폭풍공작이다 라고 하면서 많이 말았는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번 커뮤니티의 반응을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새는 워낙 저 지지율 조사라든지 사람들 그런 조사가 워낙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커뮤니티 반응이 가장 체감하기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커뮤니티를 둘러보면서 느낀 점은 조국 사태 이후로 가장 커뮤니티가 심지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보다도 더욱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올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사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커뮤니티에서 좌파 커뮤니티, 우파 커뮤니티 혹은 중립 커뮤니티 이렇게 있는데 중립 커뮤니티, 우파 커뮤니티는 즉각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거 문재인 이거 반란 행위 아니냐, 북한 간첩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타올랐는데 좌파 커뮤니티에서는 이것도 공작이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다가 2019년 말에 공무원이 신내림을 받아서 그 문건을 지웠다는 그런 게 확인 사살이 되고 난 이후로는 좌파 커뮤니티에서조차 이러면 내가 생각했던 그동안 힘들어도 믿고 참았던 문재인 대통령 더 이상 못 믿겠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에 특정 좌파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믿지 못하는 그러한 게 있는데 정확하게 2018년 한겨레, 자신들이 가장 신뢰하는 한겨레 기사에서 4월 30일자에 문재인 대통령 직접 발전소 건립 등의 문건이 담긴 신경제부상 USB를 김정은에게 직접 건넸다 이런 기사가 헤드라인으로 떠있고 청와대가 직접 제공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보면서 참 많은 대비 항상 그리고 이제 서로 말이 많고 커뮤니티가 여론이 뜨겁게 타오르는 걸 느끼고 있는데 이제는 좌파들이 이 문제를 좌파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조선일보는 결국 표차 외부 언론이 아니냐,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유린한 이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한 명 문재인 정권의 개벨스라고 불리는 유시민 씨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론 권력과 맞서면서 유시민 씨가 이런 말을, 노무현이 맞설 때 유시민 씨가 이런 말을 했는데 메시지가 잘못되지 않으면 메신저를 공격을 한다. 그래서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공격을 받지 않았나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내용을 똑같이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이 했던 그 말을 똑같이 자신들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조선일보의 내용을 부정을 하고 또 보수 정당의 내용을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보수 정권에서 이런 똑같은 사안이 보수 정당의 보수 정권에서 조선일보가 이러한 내용을 조선일보가 아닌 한겨레가 발표를 했었다면 지금과 같은 다른 반응을 보일지 아니면 똑같이 내가 싫어하는 정당,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 내가 좋아하는 언론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도 과연 보호하고 동감해줄 수 있는지 그거를 보는 것이 진짜 신진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품공작이라고 하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팔아먹고 있는데 이 자들의 말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명대에서 고생해 주시고 이제 날씨도 좀 많이 풀려가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내일 박근혜 대통령 70세 되는 이름 되시는 생신이십니다. 자발적으로 지금 거리두기 연장한다면서 부정에도 직계가족까지 못 보게 한다고 하는데 이 자발적인 국민들의 행렬을 우리 공화당이 막을 수도 없고 문재인 정권이 막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2년째 되는 생신날에 지금도 이제 아직도 꿈에서 이렇게 하는 이 지옥같은 현실을 함께 대통령께 힘을 드리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재인 정권이나 좌파들에게 오리발 내밀기 그리고 남탓하기 변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최근에 정점을 치고 있습니다. 저 오늘은 이 좌파들의 거급한 변명, 뻔뻔한 변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친북 정권의 산자부 지금 떠들썩합니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이 들통나서 부랴부랴 변명하고 쉴드 치고 이러는 내용들이 국민들을 정말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권은 북한 원전 건설 문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있었다는 주장을 폈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윤병준 의원은 530개 문서 중에서 220여 개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졌다는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놓고 이 문제가 불거지자 내용을 몰라서 한 추론이었다 라는 지극히 궁색하고 또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이 1도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권 인사는 원전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화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했는데 원전이든 화력발전소든 간에 문재인 씨가 우리의 주적에게 건넨 USB에는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지원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고 전 정부가 구상을 했든 안 했든 그것은 구상으로 끝나지 않고 문재인 씨가 USB를 줬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들통나자 전 정부부터 해왔던 구상이라는 항상 써먹어서 1도 안 먹히는 그런 변명을 해내는 정권이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권의 대응 방식은 이렇듯 항상 남탓하기입니다. 강창일 주일대사는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가 다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전 정부의 오물을 치우는 기분이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물을 덕지덕지 바르면서 구린내를 풍기는 것은 현 문재인 정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변창흠 현 국토부 장관은 이 정권의 부동산 폭등 문제가 전 정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최재성 정무수석은 노무현 정권의 집값 안정 드라이브가 다음 정권에서 먹힌 것이라는 그런 문외아 같은 말도 하였습니다. 사실은 노무현 정권에서 최고점을 찍은 부동산 폭등을 두 분 대통령께서 간신히 안정시켜 놨더니 너희 보스가 마치 노무현을 부활시킨 듯 다시 폭등시킨 것도 모자라서
집 없는 사람의 서름을 배로 만들고 집 있는 사람 탄압도 배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좀 아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역시 2018년에 지난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는 것이라고 했는데 곧 있을 25번째 정책까지 포함해서 온통 규제투성인 정책을 그것도 시도 때도 없이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맨날 장난치니까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싸이의 노래처럼 완전 새가 되어버렸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국 아들의 인턴 허위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매회 활동 시간이 평균 12분에 불과한 허위 인턴 확인서에 대해서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 자신은 소환 요구를 받지 못했다. 이것은 공소권 남용이다. 사실에 대한 표적 수사다. 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검찰 탓, 윤석열 탓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수차례 소환장을 받고도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유려한 양형 요소가 없다고 한 판사의 판결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광복회 그 편파 시장에 대해서 보훈처가 입장을 내놨는데요. 역시 찰나피 같은 변명이었습니다. 친일 비호인사를 배제했을 뿐 수상자 선정 기준은 항일독립운동 정신과 헌법에 명시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 정신이라고 그런 말을 했는데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은 수상자 대부분이 반일운동을 했을지는 몰라도 친문이고 친더불어민주당이고 친북이고 그러나 반일이고 반일이고 반대한민국적이라는 것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좌파 변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코로나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폐업을 한 자영업자가 SNS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제가 이게 올리게 돼서 죄송한데 이게 다 박근혜가 똥을 싸고와서 그렇다는 글을 올려서 좌파 본성의 그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자영업자지만 지난 탄핵 때 무료로 나눠주면서 깨시민 코스프레를 한 자영업자들이 한 집도 남김없이 이번 기회에 다 폐업하게 되어도 계속 문재인 만세 해보십시오. 다 자업자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불황도 당신의 그 폐업도 그때 촛불을 들고 재영은 대통령을 탄핵한 바로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좌파들의 뻔뻔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4년 동안 신나게 망쳤으면서 지금도 전 정부 탓을 하다니 참 인생 쉽게 산다 싶습니다. 국민 공감을 전혀 얻을 수 없는 변명으로는 동정심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남 탓하기 오리발 내밀기는 이제 국민에게 씨알도 안 먹힙니다. 지금이라도 남은 1년 안 쫓겨나고 쫓겨나지 않고 버티려면 정확한 원인 분석 그리고 철저한 반성 그리고 해답을 찾는 진정성이 있는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위정자가 갖춰야 할 마땅한 모습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의 자존심을 걸고 또 우파의 자존심을 걸고 이 좌파 본색 거짓의 가면을 낱낱이 벗겨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끝까지 싸우기 위해서 오늘도 힘차게 월요일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국 폐렴으로 인한 팬데믹 현상과 문재인 시와 그 무리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 사회의 지국들은 앞서 거론해 주신 여러 최고위원님께서도 밝힌 바가 있지만 우리 사회 곳곳을 파괴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의 측면에 있어서 김정 세계은행 존재가
며칠 전 인터뷰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팬데믹 현상이 가져올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는 나라 안과 국가 간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 인간의 공동체 사회가 무너질 가능성이 이미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대다수 국민들이 문재인과 그 무리들이 펼치고 있는 이런 무리한 정책과 불법, 편법, 온갖 수단들이 동원된 우리 사회의 곳곳을 파괴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오히려 대다수 국민들이 비굳하게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다수 국민들과 함께 우리 공화당은 함께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현재 다수의 조직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명대 활동을 통해서 우리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들을 공감하고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러한 신념을 가진 대다수 국민들과 함께 전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친중 종북 좌파 문재인 정권의 원전 이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깨어나는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 원전은 대한민국 역사의 핵심입니다. 한강의 기적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개발이고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의 그 권한의 행군의 그 비극, 지금 북한은 굶을 죽고 있잖아요. 그 비극은 원자력 개발이 아니라 핵 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 국가 문장을 보면, 국계의 국가 문장을 보면 그 안에 수풍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수풍발전소는 1944년 4월에 완공을 한 건데 한반도하고는 관계없이 일본 제국이 만주를 먹기 위해서 만든 그런 그 당시 아시아 최대 60만 킬로와트를 생산하는 아시아 최대의 발전소입니다. 그게 북한의 국가 문장이니까 해방 당시에 북한이 얼마나 에너지가 풍부하고 공업시설로 풍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문장이 사용할 정도고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5년 동안 각종 무기를 생산해서 대한민국을 빚은 남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천재인 게 1941년도 미국에서 독립운동할 때 아인슈타인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이승만 박사는 이 원자력의 위력을 알았고 그래서 1942년 1월 달에 그 유명한 VOA 방송 아시죠? 저는 어딘가에 있는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불교라고는 멸망할 것을 예언한 게 이미 핵폭탄의 위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폐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인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원자력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1957년부터 시슬러 박사, 최고의 핵 전문가인 이분을 모셔다가 원자력 연구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1958년도에 IAEA 핵 원자력 기구에 가입을 합니다. 유엔에 가입하기도 전에 원자력부터 가입을 해서 원자력 개발을 하게 되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청년 위원장 여기 강민수 우리 위원장이 앉아있는데 강민수 위원장의 할아버지 강상욱 중령이 1958년도에 전세계 최초로 핵전쟁을 가정한 원자전 시범훈련을 입안한 분이 강상욱 중령입니다. 그때 일군 사령부의 참모장이 누구였느냐? 박정희 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소장과 강상욱 중령이 바로 전세계 최초로 원자력 폭발이 투하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단급 전쟁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시범훈련을 해가지고요. 전세계 모든 핵관계들이 다 와서 반전할 정도였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58년도에 이미 북한이 저 풍부한 에너지를 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해서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것까지도 대비해서 그 원자적 훈련을 했던 게 바로 1958년도 얘기입니다. 자, 이승만 박사가 하야하고 민주당 정권이 정권 잡으면서 제일 먼저 한 게 탈원전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는 탈원전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포퓰리즘 정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영향자력 원고를 폐쇄하고 탈원전을 이미 1960년대 한 겁니다. 박정희 소장이 1961년도 5.16 혁명을 성공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원자력을 다시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다시 회복하면서 원자력 연구원장을 누굴 세웠냐면 해병대 군의관 대령 오원선 대령을 핵원자력 원장으로 세운 거예요. 왜? 국민들에게 핵개발을 다시 하려는 걸 설득하려니까 이것이 단순히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 원자력을 통해서 방사선으로 암을 치료한다. 그래서 국립연구원이 바로 그때 생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시작한 것이 바로 핵원자력을 재개했고 결국에 1979년도 2월 달에 바로 고리원전소에서 60만 킬로를 생산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끝난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고도 성장으로 가고 북한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큰일 났다 해서 핵 거기도 원자력을 만들려고 했는데 1986년에 뭐가 터졌어요? 체르노빌 사건이 터지면서 핵 원자력 그 개발이 포기가 되고 바로 핵 무기 개발로 돌아섰다가 이렇게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번 기회에 정말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천재였고 한강계 기적의 주인공이었고 저 무식한 3대 세습 정권은 결국 핵무기를 개발하다가 결국 이렇게 거지 같은 나라가 됐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이 한강의 기적을 저쪽에다가 그냥 이적으로 넘겨주려고 했고 그런 친구 정권의 그 핵심이라는 것을 이번에 청년들이 알고 역사적으로도 또 사상적으로도 정말 이 진실과 정의로 아주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북한 원전 건설 문제뿐만이 아니고 공수처 상황 또 일당 독재의 이 포박 무능한 이 중국 폐렴에 대한 대응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자영업자들의 폭락 중소기업들의 이 폭락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번 설날 밥상에 올라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 설 민심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설날에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정세균 회장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명절인 이 설날에 또 5인 이하 금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국민 통제입니다. 또 이것은 민심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마지막 발악이다. 설날에 가족들이 움직이면 지금 교통수단에 중요한 교통수단에 기차나 버스들은 거리두기를 하고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다 자가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제한다? 그러면 설날 명절에
고향에 찾아가고 가족들을 찾아가지 않는 그분들은 어디를 갑니까? 그냥 가정에 가만히 있다고 보십니까? 이 사람들이 K-방역을 하는데 전혀 뚱딴지 같은 정말 개뿔 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명절 두 번만 고향을 찾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서울에 와서 혹은 타지에 가서 일을 하는 분들은 설날 큰 명절과 추석 큰 명절 두 번 고향을 찾아가서 그동안 뵙지 못했던 어르신들 건강도 챙겨보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가족과의 해야 될 일도 많고 그쪽을 가족들이 모이는 것을 막으면은 그 나머지 풍선 효과라는 게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다 집단적으로 관광지에 모이고 집단적인 모임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냥 가족 뭐 공산주의 자유주의자들의 핵심은 가족 해체 아닙니까? 오로지 일당을 위해서 오로지 1인 독재자를 위해서 가족은 필요 없다는 것이 소련에서부터 중국에서부터 북한을 보면서 우리 느끼고 있잖아요. 설날 명절에 5인 이상 가족 친족도 못 모이게 하는 이것은 독재의 말로를 보는 겁니다. 가족 해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으면서 힘들고 괴롭게 1년에 한 번 있을 두 번 있을 자식들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나 경제적인 상황들은 판단해 보셨습니까? 그냥 설날 명절에 돈이나 몇 푼 보내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나 상상할 수 있는 이러한 명절의 통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영업자들 식당 이런 분들이 또 9시 제한 9인 5인 인원 제한에 걸려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 정세균이라는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12시까지 제한을 푸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 두기를 하면은 한 직장에 있던 한 단체에 있던 그 사람들이 식당에 거리 두기를 하는 전제하에 같은 식당을 가도 문제되지 않는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K-방역이라는 것이 국민을 통제하고 국민을 감시하지 않습니까? 코파라치가 신고하면 15만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소위 말하는 우방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짓 하는 나라 없습니다. OECD 자랑하는데 OECD 국가에서 이렇게 이런 짓 하는 나라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반헌법적 반인륜적 행위들을 하는데도 국민들이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아, 여러분 보궐선거 앞에 놓고 서민심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보궐선거 앞에 두고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탈원전의 진실이 또 북한 원전 건설의 내막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민심이 이 권력 말기에는 명절 한번 지나가면 명절 민심이라는 게 있어서 지지율이 탁 떨어집니다. 두렵겠죠. 그렇지만은 이것도 그냥 K-방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요,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가족 관계도 소원해지고 가족 해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K-방역 막으려다가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홀로 계신 부모님들,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더 힘들어지고 더 힘든 상황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자살률이 급증하고 가족 단위 자살률이 급증하는 것은 기본적인 경제의 마지노선인 마지막 보루인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가 무너지면요, 가족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재명이랑 경기지사 얘기도 자살률 얘기하잖아요. 자살이 폭증한다. 왜 돈 안 푸냐? 돈 푸는 거는 포퓰리즘으로 잘못됐지만은 이재명이가 얘기한 자살률 폭증에 대한 얘기는 우리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1년에 한두 번 자식들, 손자, 손녀들 얼굴 하는 보는 나게 1년을 참고 계시는 어르신한테 이렇게 효의 국가인 동방 A지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폐륜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폐륜 정권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박태호 정책의장이 오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영향, 성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제가 그냥 적어봤어요. 회의 중에 전단지 살포금지, 중국에 대한 굴종적 삼불정책, 전작권 회수, 사드 배치 비협조, 원전 폐지, 북한 원전 건설, 한미동맹, 한미군사훈련 축소 중단, 대한 9.19 군사 합의에 따른 서해 국방 서해와 방어력 해체, 공산 붉은 세력들의 신정표 정책, 평창올림픽의 평양올림픽 통일쇼, 북한 인권법 무력화, 지소미아 폐지, 대북방송 폐지, 국방부 국의 국주적 적표기 폐지, 보훈처 70% 공산사회주의자 서구,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아무런 문헌평, 뭐 수도 없는 일들이 문재인 정권에 벌어졌어요. 국격이 떨어지고 국민의 자존심이 바닥친 정도가 아니라 안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한미동맹을 균열화시키고 한미일 삼각연대를 지소미아 폐기를 통해서 깨고, 그것이 김일성이가 가고자 했던 길 아닙니까? 김일성이가 가고자 했던 길. 그들이 지금 한상수 최고위원께서 매주 월요일 날 악법 강의 하시잖아요. 그 악법 안에 지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악법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정책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신적폐, 신사회주의, 이 주도 정책에 대한 분석을 해서 우리가 10대 악행, 10대 악법이라는 전단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전단지를 만들어서 왜 문재인이 후보 당시에 얘기했던 연방제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왜 미국과는 각을 세우고 중국의 종중 역할을 하고 있는가? 왜 북한의 김정은, 김여정의 한마디에 꼼짝하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가 있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정책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자료 준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와 65세 이상에는 무용하다. 아무런 효과를 못 낸다. 전제는 그 데이터가 60세 이상에 대한 데이터가 적다라는 입장도 있지만은 아스트라제네카 219만 명분을 상반기에 가져와서 우리 요양병원 환자들부터 마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 백신 맞지 않겠다. 나 아스트라제네카가 65세 이상, 일국의 프랑스 대통령이 이거는 무용하다. 65세 이상은. 61세에서 65세는 뭐 효과가 별로 없고 65세 이상은 무용하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요양병원에 아스트라제네카 219만 명분 가져와가지고 그분들부터 맞히면은 그분들이 아 나 이거 맞기 싫어 그러면은 다음 백신 다른 사람들 다 맞고 제일 뒤에 맞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이런 정책을 정책이라고 내놓는 거예요. 백신을 이 백신 저 백신 다 사가지고 자기가 돈을 주고 난 이 백신 맞겠다 난 저 백신 맞겠다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거를 국민의 선택권을 빼고 어? 프랑스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는 65세 이상 위험하다 하는데 우리는 219만 명 강제로 맞춰야 된다. 그래서 K-방역은 뻥이라는 겁니다. 뻥. K-방역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들만 지금 백신 수급 문제가 발생해서 문재인이 직접 나서서 어? 뭐더나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하이자하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기업이에요. 돈 많이 주면 주는 겁니다. 다른 나라 주는 것도 두 배, 세 배 돈 줘보세요. 그냥 주는 거예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6월 되면은 미국의 전체 이 중국 폐렴 방어를, 어? 방역을, 소위 말하는, 어? 중국 폐렴을 종식시키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6월에 몇 명이나 도대체 맞을 수 있는지 백신은 얼마나 들어오는지도 아직 발표를 못해요. 왜? 백신 부급하는 부급 업체에서 자료를 안 줍니다. 저끼리 떠들고 있어요. 지금 정세균 혼자 떠들고 방역에 있는 본부에서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백신이 어떤 백신이 얼마나 들어오고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지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아이고 상반기에 2월달부터 이달부터 백신 주사 맞습니다 얘기만 해요. 전부 국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얼마나 악랄한지 이 전염병조차도 국민들을 속여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문재인이나 문재인 정권의 그 무모함에 무도함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오늘이 2월 1일 3.1절 한 달 전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3.1절 서울 대투쟁을 선언합니다. 법적으로 집회가 몇 명까지 되느냐에 따라서 100명 이하의 집회가 되면 25개 서울시 구청 25군데에서 100명 이하 투쟁을 하겠습니다. 집회를 합니다. 3.1절 투쟁 집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석방, 탄핵 무효 투쟁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퇴진 투쟁 집회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집회 인원이 제한이 되면은 제한된 인원을 수백 군데 집회 신고를 하고 서울에 총력 투쟁을 하겠습니다. 당의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당의 사무처에서는 3.1절 총력 투쟁의 준비를 지금부터 완벽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철저한 방역과 철저한 거리두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말도 안 되는 지침을 내리지만 그 법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로 우리는 서울 총력 투쟁을 선언합니다. 3.1절 총력 투쟁을 위해서 전국의 자유파 국민들과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1절 100인 이하 집회 혹은 100인 이상 집회로 되면 그 인원 한도 내에서 25군데의 각 구청별로 총력 집회 투쟁을 하겠습니다. 둘째, 지금과 같이 10인 이하 집회로 묶을 경우에 수백 곳의 서울 투쟁을 선언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더 이상 국민들을 이렇게 우롱하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법적인 정권도 없었습니다. 3.1절 총력 투쟁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명대 주간보고를 했습니다. 특히 광주에서 외롭지만 광주 서명투쟁을 하고 계신 광주 동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에서는 전주 서명투쟁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종과 전주 서명투쟁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성우 최고위원이 발표했는 계략적인 내용을 보면은 서명했던 분들이 11,574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서명대 소위 말하는 우리 공화당의 홍보관, 서명대 홍보관을 보신 분들은 이거에 100배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서명대 홍보관을 100만 명이 보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00만 명의 홍보를 우리는 매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토요일 날 8군데 서명대를 가서 제가 스스로 서명대 물품을 전달하고 직접 현수막도 달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그분들과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명대는 200개 이상의 서명대를 구성을 하면 우리 공화당의 전국 홍보관이 200개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우리 공화당에 있는 차량, 버스가 13대고 홍보 차량이 수십대입니다. 이 또한 이동 홍보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또 저희들이 협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할까 합니다. 지금 이제 당의 채무가 한 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아무튼 2월 3월 두 달 좀 더 허리띠를 메고 우리 동지들의 협조로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우리 공화당에서 지금 공개 사무처장, 전국 사무처장 특히 12개 지역 중에서 6개 지역을 1차로 선발할 겁니다. 우리 공화당과 정체성과 강령을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시테마 조직위원장을 구성하고 시테마 정당을 가는 초석을 다지는 겁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고 누가 지도부에 나서더라도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정당을 우리 2기 지도부는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당원들께서 저를 비롯한 2기 지도부 또 3기 시도당 위원장 또 당의 중앙당직자 또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처 요원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힘들지만 한 발 한 발 이루어간다는 시스템 정당화로 또 확장성과 선명성의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방법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남 탓할 이유도 없어요. 그들은 건너지 말아야 될 길을 벌써 건넜어요. 보수를 버려버렸잖아요. 또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는 그들의 속내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지금 정당 만든다고 떠드는데 쉽지 않잖아요. 남은 정당 껴안아가지고 한 다섯 지역에 5천 명도 지금 못 만드는 상황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한 주에 지금 3천 명 이상의 당원이 들어온 거 한 주에. 서명만 12,000명 가까이가 서명하라고 한 주에 3,000명의 당원이 들어오는 정당은 없습니다. 또 어느 정당의 당원이 영하 20도가 되는 이 폭한기에 발이 종종 오는데도 서명활동을 하고 전단지를 돌리고 홍보활동을 하는 정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로서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대표가 두렵다고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 무서운 정당이 생겼고 무서운 당원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전력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은 저는 22대 국회 원내교섭단체는 반드시 된다고 확신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2016년 그 겨울부터 네 번의 겨울을 지나면서 느낀 것은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 말고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의 진실, 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이 우리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자유우파 국민들께서는 우리 공화당으로 총집결하셔야 됩니다. 말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행동하지 않고 큰 대로 뭉쳐라 얘기하지 마십시오. 큰 대로 뭉쳤더니 그놈들이 다 배신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대한 역사, 자유통일, 불법 탄핵에 대한 진실 정의 투쟁을 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으로 자유우파 국민들이 뭉치면 됩니다. 국민의힘 욕할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공화당으로 뭉치면은 이 판은 대한민국은 비정상화에서 정상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벌써 4년 가까이 속아갔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가짜 보수들, 용기 없는 보수들, 박근혜 대통령을 때마다 팔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파리 보수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앞장세우지만 속으로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기 싫어하는 그러한 보수가 아니라 썩어빠진 기득권을 드러내고 살아있는 자유민주주의 보수 정당인 우리 공화당으로 힘을 몰아주시면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면서 약속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난 토요일을 이틀 동안 혹은 지난주 한 주 동안 고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내일이 박근혜 대통령 70세 되는 생신입니다. 1404일째 옥중투쟁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 생신 우리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애를 다해서 그분의 생신을 모셔야 됩니다. 70세 되시는 생신의 의미가 더더욱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은 그분은 깨끗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 국민만을 위한 일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70세 되는 대통령이, 그것도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이 22년형을 받고 1404일째 3년 10개월이 넘도록 감옥에 계신다는 것을 국민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불의를 보고 참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내일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생신날 성모병원의 지장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내일
다시 구치소로 옮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또한 인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구치소로 옮기는 행위는 정말 비인륜적 행위입니다. 장소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서초동 검찰청 앞 생신 집회와 서청대 생신 집회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되면은 생신에 축하하실 많은 분들이 K방역 마스크 끼시고 손소독하시고 손에 손에 한송이에 본인이 만들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옷들을 가지고 거리 유지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생신 축하 크로스가 설치되어 있는 성모병원에 조용하면서도 경건하게 박근혜 대통령 생신 축하 집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대구 국민들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생신에 한 분 한 분이 진정 어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당의 보안 문제라든지 또 이 질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주실 사무총장 비롯한 분들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명대가 당입니다. 내국이고 그것이 내당입니다. 오늘 2월 1일 날 또 특히 박근혜 대통령 70세 되는 생신 전날 3.1절 한 달 전날 의미 있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